안녕하세요. 유튜브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흥삼입니다. 오늘은 노량진 아이비 건물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를 다녀왔습니다. 노량진역에서 5번 출구로 올라오시다 보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푸드코트 중에서도 강시고집 철판볶음 명가에 가보았습니다. 저렴한 가격에 철판볶음밥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편하게 촬영하기 위해 공시생분들이 별로 없는 일요일 저녁 시간에 방문하였습니다.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볶음밥 세트 메뉴에서 눈꽃치즈 볶음밥, 밥은 보통 먹을 거예요. 세 개를 먹을 거기 때문에 닭 요리 세트 메뉴에, 그 다음에 아까 바베큐 찜닭 플러스 닭강정 5,500원, 5,500원. 그 다음에 저 사장님, 요 바베큐 네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잘 나가요? 지카 바베큐 치킨 양념구이요. 저 5,500원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다 트리플 5,500원으로 가겠습니다, 여러분들. 콜라도 찍을게요, 콜라. 탄산음료. 오케이. 카드. 세 개나 나오네? 아, 예. 자, 일단은 메뉴는 아까 나왔고요. 요거는 이제 지카 뭐 바베큐, 요건 눈꽃 치즈 볶음밥, 요거는 찜닭 세트거든요. 여기 닭강정까지 이렇게 세트로 있는 거고요. 여기 보면은 여기에 세 개는 기본 이제 김치, 단무지, 뭐 마늘종 이런 거고, 요거 국도 요 기본으로 나오는 그 우거지 국 같은 거거든요. 그리고 여기 노란 거는 계란찜. 그럼 이제 일단 먼저 먹어볼게요. 긴 말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보면은 여기가 일단 볶음밥, 철판 볶음밥 전문점인데, 이렇게 눈꽃 치즈 볶음밥에서 계란이랑 이렇게 해서 눈꽃 치즈 볶음밥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먹어볼게요. 오. 보통 노량진 하면은 약간 저렴한 대신 저렴한 맛이거든요. 근데 굉장히 퀄리티 있습니다. 눈꽃치즈. 김치볶음밥이에요. 김치랑 돼지고기 이런 거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계란 반숙 있거든요. 아, 계란은 역시 반숙이죠, 여러분들. 반숙인데 엎었어요. 계란 이렇게 반숙해서 노른자에 터트려서 볶음밥은 또 이 맛인데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어이구. 이거 맛있네요. 눈꽃치즈 볶음밥. 그리고 기본 된장국은 좀 짜네요, 생각보다. 네, 저기 좀 오래 계속 끓이다 보니까 좀 짜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요거 이제 간장 양념 치킨 이렇게 세트로 나오거든요. 간장 양념 맛이 괜찮네. 맛있어요.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일요일 저녁이라서 여기 원래 평일날 오면은 자리가 막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. 그 공시생분들이 많아서. 근데 지금 다행히 상대적으로 좀 적은 시간에 왔습니다. 일요일 저녁 시간대. 그리고 요건 닭강정이네. 닭강정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. 닭강정 맛있네요.
그리고 찜닭 한번 먹어볼게요. 찜닭은 또 당면이랑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데 쏴 이렇게 해서 찜닭 먹어볼게요. 찜닭맛도 맛있네. 보통 이렇게 찜닭은 사실 혼자 먹기 좀 힘든 메뉴잖아요. 보통 막 2인 3인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니까 가격도 뭐 2만 원 가까이 넘어가니까. 근데 이렇게 1인 세트로 5,500원에 딱 밥이랑 5,500원에 닭강정까지 괜찮은데? 밥도 잡곡밥이에요. 진짜 괜찮다. 또 요 노란 거는 계란찜이에요. 근데 계란찜 내 스타일 아닌데? 계란 맛이 별로 안 나고 니 맛도 내 맛도 아닌데? 약간 급식에서 나오는 계란 스타일인데. 아, 요건 제 스타일 아닙니다, 솔직히. 약간 밍숭맹숭하고 약간 흐물흐물하고 뭔가. 저는 이런 거 딱 싫어하거든요. 예. 약간 무맛이라서. 하지만, 메인 메뉴가 너무 맛있다는 거. 이제 바베큐도 먹어봐야겠다. 요거 먹어볼게요. 철판 처음에 되게 지글지글했었는데 철판 닭강정. 와, 이것도 맛있는데? 메인 메뉴 세 개는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비록 이 국물이랑 요 계란찜이랑 국물은 좀 제 입에 안 맞고요. 마늘 좀 괜찮고요. 요건 뭐지? 단무지 같은 거네. 예, 그냥 단무지 맛이에요. 요건 김치. 예, 그냥 김치 맛이에요. 예, 요건 괜찮은데 좀 요 계란찜이랑 국은 좀 그런데. 이런 계란찜을 넣으려면은 우유를 부어야 되는데 그럼 계란 맛이 약해진다고? 그래서 제 스타일이 아닌가봐요.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. 요거는 이제 등갈비 같은 거네요. 등갈비. 등갈비네요. 요거는 닭이랑 등갈비랑 섞여 있네요. 그리고 스페셜로 시키면 쭈꾸미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. 맛있다. 야, 근데 이게 5,500원이면 진짜 싼 것 같은데? 딴 데서는 한 8,9천원에 팔 것 같은 메뉴들이야, 다. 자, 이제는 편안하게 골고루 먹어볼게요. 하나씩 다 먹었으니까. 나 콜라 시켰는데, 콜라. 콜라 좀 이따가 받아올게요. 콜라 시켰는데, 콜라 못 받았네. 여기 근데 볶음밥 전문집이래. 철판 볶음밥 전문집.
근데 이 김치볶음밥 이거 진짜 저 원래 김치볶음밥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치즈 듬뿍. 그리고 야채도 먹어볼게요. 샐러드 귤도 들어가 있네. 샐러드에 귤이랑 토마토 그리고 각종 드레싱 야채들 먹어볼게요. 신선합니다. 근데 귤이 들어있어서 좀 뭔가 퀄리티 있어 보이네. 귤 좋네요. 귤. 하지만 전 이런 샐러드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아까 계란 반숙 남아있는 거. 닭강정이 맛있어. 이게 같이 나오는 세트로 나오는 닭 있잖아요. 포스코 철판 볶음밥이냐고요? 아마 철판은 포스코에서 만든 철로 만드셨겠죠. 또 철하면 포항 아닙니까? 포항제철. 요즘 좀 안 좋긴 하던데 제가 포항 사람이잖아요. 볶음밥 싫어하는 제가 맛있을 정도예요. 오케이. 그리고 찜닭에 이렇게 떡사리가 들어갔는데 이게 맛있어. 떡사리 떡사리랑 당면이랑 해서 원래 찜닭은 이 맛이군요. 보면 여기 또 찜닭에 등갈비가 들어가 있네. 등갈비. 자 이제 남은 거는 요거 이제 철판 바베큐. 철판 바베큐. 근데 이거 닭강정을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거든요. 단품도 있고 세트도 있어요. 1,000원 되면 더 내면 닭강정 나오는데 닭강정 먹기를 잘했어. 닭강정 맛있네요.
형님 얼굴 좋아졌다고요? 요 며칠 고생 좀 했는데 추운데 먹방 한다고? 어제 그 옥탑방에서 짬뽕 먹었거든요.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도 떡살이 있네. 다 괜찮다 진짜. 진짜. 버섯 있고 쑥주랑 같이 먹어야겠네. 이거 맛있어요. 멘티스들은 다 훌륭해. 아,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. 일단 메인 디시들 너무 다 맛있어요. 그리고 가격이 다 5,500원, 5,500원, 5,500원대인데 더 싼 메뉴도 있습니다. 단품으로 먹으면. 근데 1,000원 더 주고 이렇게 세트로 먹는 게 닭강 정도 먹을 수 있고 좋은 것 같고,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이게 5,500원, 5,500원, 5,500원인데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 뭐 다른 식당에서 팔면은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는 7,000원, 8,000원, 9,000원 한 8,000원 받아도 되는 것들이에요. 제가 봤을 때 양이라든지 퀄리티라든지. 근데 여기 노랑진 이제 고시식당 학원 식당가라서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고 있는 것 같고, 딴 데서는 한 8, 9,000원 받아도 충분히 값어치 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음식들입니다. 뭐 이 정도면 솔직한 리뷰가 됐는 것 같고,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, 여기 노랑진 여기랑 바로 연결돼 있는 데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뭐 지나가시다가 한번 식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뿅. 감사합니다.